지난달 29일 장춘동 식당에서 일리노이 한인 세탁협회의 제4분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이사회 안건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결산과 환경정화 기금법 수정안 발의 현황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빈 기자가 전합니다. 세탁협회 정기 행사 중 하나인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14일 윌링 소재 쉐비체이스 골프클럽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총 1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총 수익금은 6,051달러라고 이성근 이사장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익이 2만 9,995불이고 그래서 지출이 2만 3,943불에서 순이익이 6,051불 31전이 남았습니다. 총 6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0씩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세탁협회의 가장 큰 이슈인 환경정화기금법은 현재는 답보 상태라고 이창훈 상임 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아이리스 마티니즈 상원 의원이 수정법안 SB 3631에 발의했는데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높다며 희망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혀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SB 2443, 2030년까지 연장하려 했었는데 그것도 아마 회기를 넘겨서 폐기될 것 같고 그리고 SB 1648, 일리노이 EPA로 보내자 하는 것도 기간이 지나서 폐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아이리스 말티니스가 세니터 아이리스 말티니스가 다시 2030년까지 연장하고 세탁협회 펀드 기금은 스테이 주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난번처럼 쓸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하고 다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내년 초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다면 통과되고 주지사께서 서명을 하면 곧바로 2030년까지 연장될 걸로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민주당이 상하위원을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님도 또 민주당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세탁협회는 오는 9일 오후 4시 데스플레이스 소재 리버스 카지노에서 송년 모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재웅 수석 부회장은 올 한해 수고한 세탁인들을 독려하는 이번 자리에 많은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저희 세탁협회를 도와주신 이사분님들과 그리고 모든 임원진들은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빠짐없이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리노이 한인 세탁협회는 그간 웨크리닝 세미나 개최, 환경정화기금법 수정안 발의 등 한인 세탁인의 편의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KBS 뉴스 이혜빈입니다.